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GMS3 지금은 어때? 지금 너무 커? 괜찮아? 지금? 앞으로는 GNS3를 통해서 네트워크 CS 및 공격을 하고 패킷 분석도 하고 구성도 이해를 하고 프로토콜도 이해를 할 거예요. GNS3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가상이지만 실제에 가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무료라서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GNS3 아직 설치 못하신 분 계세요? 지금 파일 아직 다운받거나 파일이 없으신 분 계세요? 설치 파일 링크 드렸는데 가입 안 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 설치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진행할게요. 우리 혜연 씨, 지금 목표 잘 지내죠? 파일 링크는 뭐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PPT 문서가 있으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하면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파일 형식에서 JPEG으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모든 슬라이드가 이미지로 들어가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글 쓰기 하시고 제목 적으시고 파일을 똑같이 그 PPT 파일 첨부하신 다음에 사진 누르시고요. 시에서 아까 그 봤던 사진들을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이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블로그 있으시면 먼저 블로그에 간 다음에 글쓰기, 그 설정에 가서 글쓰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글쓰기 API 설정 누르시고, 그 메뉴에 API 메뉴 누르시면, 아무 발급 누르면 아무가 나와요.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이거 3개 ID, API URL, 아무
이거 세 개만 있으시면 어느 정도 가도 되거든요. 그럼 뭐 이것도 문서 네, 모두 문서를 하나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파일에서 공유 누르신 다음에 블로그에 게시하는 게 있어요. 게시 누르면 여기다가 이제 블로그에 올라갈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관리라고 있거든요. 대장관리를 누르시면 새로 만들 때 기타를 누르시고요. 다운 누르시고 아까 봤던 그 URL 그거 입력하시고 사용자 이름도 입력하시고 암호 아까 봤던 그 암호 복사해서 우측 방식으로 저장하시면 이렇게 계정이 생겨요. 이거 하나는 티스토리로 하나는 네이버인데 그 API 설정하는 블로그 내에서 그 들어가는 메뉴만 다르지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신 다음에 게시구만 게시하면 공개에 대해서 게시가 됐고요. 프로그램 게시하면 비공개로 게시가 됩니다. 여기서 누르시면 바로 게시가 돼요. 블로그에 여기서 뭐 범주 삽입 같은 거 하시면 그 블로그 내 게시판을 선택해서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올라왔잖아요. 글이 올라온 다음에는 이 카페 버튼 카페 보내기 누르신 다음에 저희 카페에 어느 그 카테고리에 올릴지 선택하신 다음에 홈을 누르시면 카페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카페에 올리놓고 자기 블로그에 문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식으로 되고요. 당연히 올릴 때는 이 글에서 파일 첨부 같은 거 수정해서 파일 첨부로 그 워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돼요. 복잡한 것 같은데 한 두면 하다 보시면 끝내주실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거는 네이버나 뭐 구글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아셨죠, 혜연씨? 그럼 각자 그 과제 한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리뷰를 할 텐데요. 네, 다들 잘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그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과제 리뷰를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 알고 계신 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계신 거만 찍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실습 위주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게 저희 뭐 윈도우 2003 받으라고 하시면 2003에 취약해서 여기 뭔가를 해보려고 다니시라고 한 거고 윈도우 X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는 지금 뭐 그런 발표하면서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받으세요. 지금 저희 카페 FTP 계정이랑 다 알고 계시죠?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VM 이미지에서 이게 IP고 계정, 동영상호, 포트번호예요. 지금은 토크 말고 쿠커트에다가 제가 써드렸어요. IP, 계정, 동영상호,
뭐, 파일 진단 같은 그 클라이언트도 받으신 다음에 호스트 파일이나 그리고 포트를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지 안에 그냥 XP랑 여기 그냥 XP랑 이게 가볍다면 이거 다운받으시면 되고 칼이 없으신 분들 이거 받으시면 되고요. 온도 2003이 없네. 2003 제가 오늘 할 거 아니니까 2003은 오늘 끝나고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남북이 뭐 이런 거 다 받으시고 지금 설치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받으셔야 될 게 있어요. 눈이 크진 않는데 여기 WS130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강의 뜨거 스터디 단순하게 폴더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네트워크 파트 그리고 GMS3라는 폴더 있어요.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 받아놓을게. 설명 나중에 드릴게. 여기 이미지 같은 게 있어서 이건 오늘 활용할 거거든요. 이 시스템의 용량이 좀 클 건데 용량 받는 게 오래 걸린다 싶으면 C3.3만 받으셔도 되는데 다 받으시고 싶으면 다 받으세요. 이게 바로 아웃가랑 스위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개로 지금 발표를 한 번씩 시킬 건데 누가 먼저 하실래요? 영화씨 먼저 하실래요? 우리 혜원씨 먼저 하실래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예? 괜찮아요. PPT 리뷰만 해주세요. PPT 그냥 1년 바로 생각하고 그만 해주세요. 그럼 그만 하시죠. 주인에서 폴더라는 거 통째로 받으세요. 그냥 네, 스트레스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할 거니까. 일단 혜원씨가 왜요? 혜원씨 말씀하세요. 된 건가? 어? 안 들리나? 들리세요? 아, 네, 네. 저는 실습 그 부분은 그 저번 주 좀 지나가면 실습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오늘 일단 그냥 개념 부분만 과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못하겠구나. 방금 그렇게 했을 때 잘 나와요? 그러면, 맞아. 그래서 오늘 한 거는 계층별 스위치하고, CSMAC, 그 다음에 ARP, STP, VLAN이랑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먼저 계층별 스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스위치는 정의를 보면 허브보다는 확장된 개념인데, 전송 중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크게 목적지랑 1대1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장치예요. 아, 안 넘어가요? 아, 이게 보이는구나. 아, 그럼 여기서 봐야 돼. 넘어가요, 이런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자. 이거 뽑고, 다시. 목적지에 있는, 그, 포스트랑 1대1을 연결을 시켜주는데, 특징이 충돌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 다른, 한 모두가 서로 통신하는 동안에, 다른 모두, 노드들도 서로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장점은, 트래픽 제어가 상대적으로 잘 되고, 그다음에 속도랑 속도가 일정하게 보장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왜 일정하게 보장이 되는지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보장이 되니까 속도 저하도 없고 효율이 허브보다는 향상이 돼요. 그다음에 정의 중심으로 사용해서 불필요한 패킷을 흘려놓고. 근데 이 스위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스위칭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레벨이 여러 개로 나뉘는데, 어디 있지? 여러 개로 나뉘는데, 일단 L2, L3 스위치를 먼저 보면, L2 스위치는 가장 기본적인 스위치고, 우리가 두 번째 과제했던 거에서, 우리가 이게 L2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했던 게 이 스위치예요. 그래서 패킷의 주소를 읽어서 스위칭을 하고 1계층에서 이더넷, 프레임 릴레이, ATM도에서 스위칭 기능을 하고 그 대신에 L2 레이어에서 L2에서 움직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IP가 필요한 외부로는 자유를 이제 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L3 스위치를 보면 이거는 L2보다 한 단계 더 높아서 포트 간 패킷 스위칭을 위해서 IP나 IPX 주소를 읽어가지고 스위칭을 하고 L2 스위치 구성에다가 라우팅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건데 해당 프로토콜을 쓰는 패킷에 대해서 이제 스위칭이 가능해요. L2보다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L4 스위치 같은 경우는 헤더를 공부를 해서 이 설정을 통해서 어느 웹 서버로 들어가든지 이제 웹 서버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도 어떤 곳으로 들어가든지 동일한 화면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로드 밸런싱이라고 한 곳에 트래픽이 너무 과부하되지 않게 분산시키는 건데 그 분산을 통해서 과부하를 방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웹서버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그것만 차단을 해서 다른 웹서버 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L7 스위치는 저도 정확히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잘 하지 못했지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을 한다고 하고 내용이나 문자를 보고 판단해서 패킷과 패턴을 가서 분석해서 더 정교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해지는
계층의 스위치라고 합니다. 오늘 CSMA CD의 개념을 얘기 드리면 먼저 C에서 A에서 C로 B에서 D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먼저 이제 CS에서 보면 선이 일단 한가한지 다들 이제 눈치를 보면서 확인을 해요. 그러고 아무도 통신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한번 보내볼까 하면서 통신을 해요. 그래서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A랑 C랑 어쩌고 동시에 보내서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쏟아져 나온 많은 데이터가 충돌해서 깨지거나 죽거나.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보낸 데이터는 다 목적지로 갈 수 없으니까 셀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다시 되돌려보내고 랜덤 시간, 여기서 랜덤 시간이라고 하면 그래봐야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적은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데이터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똑같은 걸. 그리고 허브랑 스위치랑 차이점을 보면 먼저 허브는 CSMA CD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일단 비밀을 먼저 보면 허브는 동작 과정이 이제 만약에 한 곳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다른 곳에 연결된 호스트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는 1대1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허브는 각 노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라인까지만, 그러니까 선을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흔들 속도를 다들 나누어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나누어진 만큼 속도가 떨어지고 또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그 충돌 같은 것도 일어나서 동시에 통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포토나 라인 카드, 그러니까 선이 길이 굉장히 많아서 충돌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그 길 각각 나눠서 길다 해서 1대1로 매칭돼가지고 통신을 하니까 동시에 이렇게 끼리끼리 통신도 가능하고 또 그 때문에 아까 허브에서는 나눠진 만큼 나눠졌던 그 통신 속도를 우선은 그냥 똑같이 만약에 이 스위치가 뭐 10mb짜리를 보장하는 그런 장비면 그냥 그대로 다 통신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송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은 우리가 라디오에 말을 하면 라디오 뭐 DJ가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방위중 전송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연결이 다 돼 있기는 해요. 끼리 서로 너도 나도 말을 주고받을 수는 있는데 한 번에 그 동작이 한 번씩만, 하나씩만 가능해서, 여기 써놨듯이, 예를 들어서 무전기. 무전기는 동시에 말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해진 전송 방식은,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동시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면, 전화기 같은 거. 우리 얘기하면서 서로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말 심도 말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ARP랑 RARP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ARP는 IP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고 RARP는 맥 주소를 가지고 IP를 내가 뭐지?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ARP는 외부에서 내 라우터 저 공유기에 있는 내 주소를 보고 들어왔어요.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 공유기까지는 들어왔는데 각각 만약에 컴퓨터가 집에 네 대가 있으면 네 대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맥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 주소를 물어봐요.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야 너네 맥 주소 너네 중에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있니? 그러면 나야 해서 대답을 하면 거기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ARP는 반대로 디스크가 없는 컴퓨터라는 게, 그러니까 맥주소를 할당할 수 없는 그런 장비를 따로 할당할 수, 장비에 맥주소가 따로 할당되어 있지 않은 그런 컴퓨터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건 사실 약간 헷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AIP는 내가 IP 주소를 몰라서 RARP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요. 혹시 내 IP 주소를 아니? 라고 해서 물어보면 그래, 네 IP 주소는 이거야 라고 보내주면 그 IP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다른 이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멘테리어는 여기서 만약에 먼저 싱글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길이 중복되지 않는 경로입니다. 만약에 A에서 C를 가고 싶은데 A, B, C 방향으로 가면 중복되지 않고 뭐 A, D, B 이런 식으로 가도 중복되지 않아요. 갔던 길을 다시 안 가요. 이 갔던 선을 다시 안 지나가요. 이게 심플 패스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사이클. 사이클은 심플 패스면서 시작과 끝이 같아요. 이게 뭐냐면 A, B, C, B, A 하고 한 바퀴 쭉뺑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갔던 길은 다시 이제 지나가지 않는데 나는 A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게 사이클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페멘테리는 이런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아요. 생성하지 않는 게 그래프 내 이제 이 스페멘테리의 특징은 그래프의 모든 정점이 이 선에 의해서 사이 선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겹치는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이제 이어져 있지 않아요. 동그게 그런 걸 스패닝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패닝 트리 STP는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건데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왜 있어야 되냐면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스위치나 뭐 브릿지 같은 게 여러 개 이렇게 맞물리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끼리끼리 묶여서 루핑이라는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경로가 두 개 이상 만약에 길이 두 개가 갈려버리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가 이제 이 프로토콜 선에서 둘 중에 하나만 살리고 하나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놔두게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STP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다섯 가지 포트 상태 변화를 통해서 링크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스피닝 트리를 만들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VLAN 같은 경우 VLAN은 하나의 물리적인 스위치를 여러 개의 스위치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VLAN 없이 브로드캐스트만 계속하면 뭔가를 수신을 해야 되는 VLAN 없이 그냥 스위치로만 계속 여러 개의 컴퓨터가 계속 몰려서 열려있으면 그 스위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킷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내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VLAN을 사용해서 노드와 노드끼리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각자 랜선을 만들어서 직접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놓으면 그런 이제 쓰던 얘기를 근데 나한테 필요한 브로드캐스트 같은 걸 이제 덜 들어도 되니까 선을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VLAN은 라우터 없이 통신이 돼요. 그러니까 랜선이랑 랜선 하나에 이제 뭐 스위치랑 이런 걸 연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다른 VLAN 간에는 라우터를 통해서만 통신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아예 다른 네트워크 체계이기 때문에 라우터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정착 라우팅 프로토콜이랑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 정착 라우팅 프로토콜은 사람이 직접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전문가라서 잘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부담을 가지 않고 컴퓨터의 부담, 라우터의 부담을 가지 않게 깔끔하게 설정이 가능한데 대신에
제가 굉장히 귀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언제 쓰냐면 사용하는 경로가 굉장히 몇 개 안 되거나 아니면 뭐 하나 그거는 여기에만 사용하는 딱 정해진 그런 걸 할 때만 이게 쓰면 유용하고 일단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은 보통 아마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라우터가 알아서 좋은 길을 찾아줘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편하고 대신에 라우터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또 좋은 라우터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길이 만약에 길 중간에 변경됐으면은 뭐 30초마다 90초마다 업데이트를 하니까 굉장히 유용하, 그때그때 좋은 길을 찾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그 안에는 이제 RIP나 IGRP나 등등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더 안에 속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참고를 했고, 네, 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되게 잘하셨고요. 일단 영화할 때 좀 넘겨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앞에서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비교가 될 것 같지만 중복된 거 빼고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분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딱히 제가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이제 L4 스위치랑 L7 스위치랑 해가지고 각각의 하는 그 역할이랑 비교한 거랑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L4 스위치 같은 경우는 레이어4에서 OSI7 계층에서 그 레이어4에서 티켓을 확인하고 이제 세션을 관리하면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는 스위치인데요. 패킷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서 해당 패킷이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 종류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종류. 그래서 주요 기능들은 뭐 이런 세션 관리라든가 서버 방화벽에 대한 로드 밸런싱,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보장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L7 스위치는 L4 스위치에 이제 서비스 단위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좀 더 좋게 만든 스위치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페이로드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패킷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부하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있고 이제 컨텐츠를 뭐 압축 전송하는 역할이라든가 보안 기능이 이제 추가된 스위치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똑같이 이제 스위치로 들어온 패킷을 목적지로 이제 전송을 해주는 그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이나 역할은 이제 둘 다 똑같은데 패킷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L7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기능이 더 올라간 게 패킷을 분석하는 게 좀 더 좋아져서 그 패킷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키 세션이라고 이제 엘프 스위치를 통해서 분배된 이제 서비스 세션, 그러니까 세션이 그 연결될 때 이제 뭐 연결되는 서버가 1에서 뭐 N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서버에 이제 분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연결이 여러 번 시도가 될 때마다 그 서버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스티키 옵션을 이용해서 그 하나의 서버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스티키 그 세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션 상태를 이제 타임아웃 시간 내에 이제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이거의 문제점은 그 엘프 스위치의 로드 밸런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게 되면 세션 타임아웃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세션이 이제 끊기니까 어느 정도 이제 로드 밸런싱이 되는데 큰 뭐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대 PC에서 다른 이제 서버랑 연결을 하게 될 때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른 서버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프록시 서버에서 온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티키 그 세션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서버랑 연결이 되는 게 고정이 되니까 여러 PC가 사용을 했을 때 그 고정된 서버와 그 세션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로드 밸런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안 같은 경우는 뭐 SSL이나 기타 다른 보안 모드를 이용해서 인증된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쿠키값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 해당 사용자한테만 이제 세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퍼포먼스라든가 기타 뭐 코스트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향상시킨 L7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L7 스위치는 URL 스위칭이랑 뭐 쿠키 스위칭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보고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URL 스위칭 같은 경우는 이제 URL 주소에서 이제 특정 스트링을 검사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HTML이 들어가면 웹서버 쪽으로 이제 되고 뭐 이미지를 요청하게 되면 이미지로 좀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쿠키 스위칭 같은 경우는 이제 쿠키 값으로 이제 분산하는 방식이고요. 컨텐츠 스위칭은 좀 더 이제 전의 기능보다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HTTP 헤더의 이제 모든 필드를 이제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XML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설명을 아까 잘 해주셔서 딱히 제가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CSMA CD에서 이제 허브하고 스위치 차이점을 좀 보자면 허브랑 스위치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게 스위치는 이제 맥 주소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맥 주소들은 그러니까 사용했던 맥 주소들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허브랑 차이가 나는 게 허브는 밑에 가서도 이제 뭐 ARP랑 RARP 뭐 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허브는 이제 저장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통신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장 기능이 있다 보니까 최초에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통신을 할 그 대상이 이제 맥 주소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그 브로드캐스트를 최초에 하고 나면 맥 주소를 알아내고 나서 그 맥 주소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아니라 유니캐스트를 이용해서 1대1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SMA CD에서도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허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포트에다가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충돌 영역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만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1대1 통신을 하기 때문에 충돌 범위가 확실히 허브보다는 좁아지죠. 그래서 그 해당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포트에만 충돌 범위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정도 뭐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의종이나 전의종 뭐 이런 거는 다 설명 잘 하셔서. 그 다음에 ARP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 그냥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경하는 프로토콜인데요. 로컬 내 네트워크에서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 주소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될 때 이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RARP 같은 경우는, 해당 그 단말에 여기 보시면 그 하드웨어 주소에 여기 있어. 그 RARP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IP가 주소가 저장돼 그 하드디스크가 따로 없는 장치에서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그 IP 주소를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IP 주소를 얻기 위해서 거꾸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한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IP 주소를 이제 그 요청했던 그 단말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게 이제 RARP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마찬가지로 이제 허브랑 스위치 차이점이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ARP 요청을 해야 되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ARP 요청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뭐 스패닝 트리 같은 경우도 설명을 아까 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그 루핑 현상이라고 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큰 중심점을 하나 잡고 그 중심점에서 최고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나머지 루트는 이제 차단시켜 버리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그 대표가 되는 이제
스위치나 이제 브릿지 같은 그런 데를 이제 루트 브릿지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 두 스위치에서 이제 이 루트 브릿지로 연결되는 포트를 이제 루트 포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포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여기서는 이게 지금 그걸로 잡혀있네. 이게 루트 브릿지 그 대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두 개가 이제 루트 포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들, 이 포트들이 이제, 네, 이 포트들이 이제, 이 포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TP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역폭에 따라서 이제 코스트 값이 이제 정해지는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따라서 경로가. 그래서 루트 브릿지 선별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스페인 트리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는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브릴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랑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그, 랜을 구성을 하는 기술인데요. VLAN 장점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리소스 보안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기를 만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설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장치를 이제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보안상의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이 당연히 되겠고, 그리고, 설정 작업하는데 이제 용이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트래픽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잘 나누면서 이제 불필요한 트래픽 자체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 예로 이제 IP 전화기랑 PC에 트래픽이 이제 분리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구성 방법은 이제 뭘 중점으로 두고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방식이 다르고요. 포트를 중점으로 하게 되면 그 포트 자체를 이제 VLAN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얘는 포트가 이제 바뀌면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VLAN을 구성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방식대로 그거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TP는 이제 그 VLAN 트렁킹이랑 이제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인데, 그 트렁킹 자체가 이제 VTP는 여러 개 이제 스위치들이 VLAN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설정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용되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트렁킹은 이제 서로 다른 이제 VLAN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사용하는 이제 라인, 한 라인으로 된 통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인을 통해서 이제 패킷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나온 게 그 VLAN을 통해서 VLAN 그 통합 그 링크를 통해서 패킷을 보낼 때 그 패킷에 VLAN이 각각 다르니까 자신의 그 VLAN 정보를 붙여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걸 이제 태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자체를 이제 VTP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렁킹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설명 잘 해주셔서 여기는 제가 한 거는 이제 그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서는 크게 이제 동적 라우팅이랑 정적 라우팅을 나누는데 동적 라우팅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라우팅의 종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각의 이제 동작 방식이랑 그 한계점이라든지 그 한계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쭉 해서 동작 방식이라든가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이제 나눠서 정리하긴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동작이 되고 어떤 원리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읽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확실하게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가 말하다가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잘 말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마이크가 없거든요. 헤드셋을 샀는데 마이크 구멍이 없네. 노트북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야겠어. 일단은 지금 오늘 발제하실 OSI 7계층 OSI 7계층이 아니죠. TCP/IP 계층별 스위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TCP/IP예요. 그렇기 때문에 L5, L6 스위치라는 개념이 도입이 안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로드 밸런싱을 L4에서 L7 이런 장비들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CSM, ACD 허브랑 스위치 차이점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ARP, RARP 개념 잘 해주셨고 스패닝 트리도 잘 해주셨고 VLAN, 라우팅 트레이스 라우터 명령 이해하기 이건 아무도 안 하셨나봐요. 네, 어쨌든 이거 실습은
CC를 대충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시간관계상. 그 제가 실습하시라고 패킷 트레이서로 구현된 파일을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컴퓨터 한번 보시고 설명 써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무슨 툴 말하는 거지? 아니야. 아니고. 이거 툴이 아니야. 네, 여기 파일은 WS140 안에, 네, 튜토리얼 스터디 안에, 네트워크 파트 안에, GNS라는 이 폴더 다운받으시고요. 지금 바로. 그 다음 제가, 이 패킷 트레이서로 오늘 하신 거, CSV한 거는 이 폴더 안에 있어요. 이 폴더 안에 있는 거 다운받으시면 한 번씩 여러분 이해 가실 거예요. 저 폴더 안에 내용들을 한 번씩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이게 피지컬 레이어에서 등장하는 허브인데요.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